다만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불필요한 기능이 망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잊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2시에 기념식 순에서 말씀하셨더니 잊었지만 기억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며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승의 이런 생각을 출판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법석에 참석해 주신 총무원의 지연 큰 스님 또 여기 명선 큰 스님들은 해성 큰 스님들과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면서 소승의 책을 한 것씩 가져가셨으면 고맙겠고 두고두고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그런 원인은 아까 그 김종환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조정은 여사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은혜와 여기 동참한 분들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사가 지금 너무 길었습니다. 이걸로 총장님 이걸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고 가실 길이 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원행 스님이 현지에서 월정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서울에 앉으셔서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함께 하신 복이 대단히 크신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인연 봉독으로 모두 이곳 등록하시고 우리 원행 큰 스님께서 이 이상의 더 좋은 책을 쓰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 연주가 또 임지혜 선생 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지혜 선생 고맙습니다.